제가 훈련사가 될 수 있게 해줬던 거는 유기견 봉사활동이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더 어렸었을 때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한 유기견 봉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거기를 가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요. 막 짖고 난리 나고 개들이 다 달려오고 어떤 느낌이냐면 저 좀 한번 안아줘요. 나 좀 한번 봐줘요. 저 안아주면 안 돼요. 한번 안기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짖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오지 마. 나 안겼어. 나 안겼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응가만 치워주는 게 전부였었고 그냥 빗질만 하루 종일 해주는 게 전부였었어요. 응가를 막 치우다 보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커? 하고 치워보면 갓 태어나 보호받지 못한 애기 강아지이기도 해요. 치우다가 똥 치우다가 관리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 넘어져서 보면 죽은 강아지의 사체를 밟고 넘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화가 났었어요. 거기 있는 형들 누나들한테 맨날 화냈어요. 아니 얘 아프잖아요. 분명히 얘는 고름이 눈에서 났는데 다음 주에 가도 눈에서 고름이 나 있어요. 분명히 다리를 쩔뚝거렸는데 다음에 가니까 팔이 이렇게 부어 있어요. 저는 그때 어른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은 다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른들한테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 와도 걔가 아파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어 있기도 하고요. 저 사진은 실제로 제가 너무 슬펐던 일이에요. 제가 응가를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조그마한 강아지가 제 다리 위로, 제 발등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손모아 이 정도밖에 안 된 강아지였는데 그냥 제 발등 위로 올라와요. 빗자루밖에 없고 쓰레받기밖에 없는데 올라와요. 갑자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말을 걸었죠. 너 언제부터 따라온 거야? 언제부터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 여기 오면 끝날 것 같아? 난 이 못 데려가. 너 못 데려가. 데려갈 수 없어. 그때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샤워하면 돼요. 잠자면 돼요.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어디서부터 걸어온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큰 개들이 많았어요. 무서운 애들도 있었고. 근데 어디서부터 걸어온 거야? 나한테 왜 온 거야? 나한테 오면 이게 다 끝날 것 같았어? 미안해, 도와줄 수 없어. 나 집에 가야 돼. 라는 것들 때문에 그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때 이후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봉사활동을 안 갔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딱 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두 번 다시 못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후로 훈련소에 다니면서 훈련사님들을 만났고 훈련사가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훈련을 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저 친구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아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 2,000마리의 개들이 다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누구한테 버려졌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샵에서 입양을 했다. 손 들기 그러면 코 만지세요. 귀 만지셔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는데 강아지 공장이라고 하면 정말 비닐하우스 같이 열악한 공간에서 강아지들이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1층, 2층, 3층 위에 있는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밑에 있는 강아지는 또 대변을 보면 밑에 있는 강아지에게로 떨어지는 구조에 그것보다 더 열악한 곳에 있어요. 한 번도 햇볕이나 한 번도 시원한 바람을 맞아보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대형마트에 강아지들이 진열되어 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얘는 방석에 안 올라가 있고 자기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보세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는 강아지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곳에서 새끼를 낳으면 엄마 강아지는 새끼 강아지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강아지들은 집에 오면 생후 2개월 동안 엄마 강아지한테 보호를 잘 받았다면 보호자님한테 입양이 되는 순간 화장실을 가릴 수 있어요. 태어난 강아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냄새만 맡을 수 있죠. 일주일이 지나야 눈이 살짝 찢어진 듯 눈이 떠지고요. 보이지는 않아요. 밝기, 어둡기 정도만 알 수 있죠. 그러다가 일주일이 더 지나 생후 14일 정도가 되면 앞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고개를 움직이고 다리를 하나 둘씩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어요. 생후 3주가 되면은 앞가슴도 올리고요. 조금 발달이 빠른 친구는 일어설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생후 3주에서 4주 사이에요. 그러면은 엄마 강아지가 어떤 걸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빨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젖을 막 깨물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야! 너 천천히 먹어! 야! 하지마! 이런 행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우 정말 싫어! 나 딴 데 가 있을래! 라고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죠. 생후 4주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것을 배워요. 엄마 강아지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냥 강아지하고 아기하고 24시간 있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갔던 산책로도 가고 소변도 보고 육아 스트레스라고 하면서 다른 데 가서 너무 힘든 거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게 이루어져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떨어져 있는 게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어떤 걸 배울 수 있어요? 분리불안을 어렸을 때부터 극복하는 거를 배울 수 있어요. 나의 오로지 대단한 나의 어미를 어렸을 때 떨어졌다가 만나는 놀이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리불안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엄마 강아지가 옆에 갈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응가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소변 봐야 돼요. 혹시 내 강아지는 내가 입양했는데 내 강아지는 응가를 먹었다. 입양하자마자 응가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 있지요. 왜냐면은 이때 엄마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내 응가도 먹고 내 소변도 없애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른 데 가서 오줌똥을 싸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정말 조그마한 스케치북 두 개 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소변을 보고 밥을 먹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응가를 먹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기들은 보호자님한테 와서도 그런 모습을 하죠. 그러면 칭찬받는 줄 알고요. 근데 우리는 혼내기도 하죠. 하지마. 저런 곳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생후 4주, 생후 한 달 정도가 되면 엄마 강아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예절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어느 정도를 물어야 장난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싸움이고, 어느 정도를 물어야 정말 다치게 하는 건지 그때 가르쳐줘요. 엄마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꼬리를 이렇게 치면은 애기 강아지는 엄마 꼬리를 잡고 장난쳐요. 그럼 엄마가 하지 말랬지! 그러면 어떤 친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내가 장난치다가 모르고 이빨이 스쳤어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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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뒤로 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를 물어야 되는지를 배워요.
강아지들끼리 장난칠 때 엄마가 끼어들면서 너희 조금 심하다 라는 것들을 배우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엄마 강아지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저곳에서는 그냥 생존이에요. 사람한다오. 어떤 강아지는 그래서 저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먹어버리기도 하죠. 판단을 해요. 여기서 살 수 없어. 근데 보통 많은 업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고 생후 3주 정도가 됐을 때 경매장으로 팔아요. 생후 3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경매장으로 가고요. 경매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마트들로 뻗어나가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내가 익숙한 장소 어디예요? 배변 패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어딘가에서는 강아지를 막 만들어요. 막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사라 그래요. 네모난 카드, 신용카드겠죠? 몇 개 붙여놓고 3개월 할부라고 그냥 막 사라 그래요. 실제로 연말을 중심으로 강아지들을 많이 태어나게 해야 해요. 가끔씩 SNS에 보면은 엄마가 연말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한테 강아지를 선물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 그거 보고 어때요? 흐뭇하지요. 근데 생각해 볼게요. 그 친구는요, 그때 생후 2개월이어야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생리주기를 그때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강제로 생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강제로 생리를 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12월에서 1월 사이에 새끼가 판매가 돼야 될 정도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는 새끼를 무조건 만들어 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SNS가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왜 강아지를 못 키우게 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보통은 이제 입양할 때 흔히들 하는 생각이 그냥 제때 밥 주고 그러면 알아서 잘 크겠지란 그런 네, 생각한 것보다 많은 걸 친구한테 할애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지는 순간 보통 보내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냐면 강아지를 좋아하는 해요. 근데 너무 바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제가 키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덜커덕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는 줄을 알아요. 시간을 쪼개 사세요. 아침에는 이거 해야 되고 점심에는 이거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장사했다가 저녁에 오면은 운동도 갔다가 또 운동 끝나고 오면서 영어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것도 딱 스케줄을 정하고 키워요. 그냥 오피스텔, 강남 오피스텔 한 곳에서 그냥 강아지를 잘 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나는 집 15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올라가가지고 강아지 닦고 자, 안녕! 너는 산책하는 시간 줄 메고 나가자! 하고 딱 여의도공원 한 바퀴 딱 돌고 와가지고 자, 난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돼. 넌 집에서 기다려. 그래서 강아지를 두고 영어 공부하시고 들어오시고 이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안녕. 난 널 버리진 않았어. 이제 그렇게 하죠. 내가 뭐 특히 뭐 휴가 때도 그렇고 지금 네. 뭐 집 이사 갈 때도 그렇고 네. 어찌 됐든 저 가족으로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패밀리를 이제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저기 뭐야 그 강아지를 네. 그 패밀리라고 그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장난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 바꾼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갈 수 있고 금방 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샤모에도 인형 키웠는데 좀 지겹네요. 진돗개 도전해 보고 싶어요. 교환하실 분.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되게 많아요. 말티즈 저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푸들하고 교환하고 싶어요. 제가 1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어린 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뭐 장난감처럼 뭐 건전지 갈아주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절대 아니죠. 힘들어요. 응가를 치워줘야 되고 매일매일 산책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산책을 하지 않을 거라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돼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산책을 시키라는 것이 법이에요. 스위스는 하루에 두 번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법에 걸려요. 네. 강아지를 묶어놓고 키워요? 그것도 법에 걸려요. 이거는 강아지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묻죠. 이렇게 안 할 거면 키우지 마.
키우지 않으면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강아지는 키우기 쉬우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라고 하는 훈련사예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강아지를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인데 많은 강아지들이 버려지고 방치되죠. 그런 다음에 어딘가에서 죽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공장 잔디가 있는 곳에 전원주택들이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훈련사만의 어떤 그 느낌이 있어요. 창고를 딱 봤는데 이상하다. 왜 여기 땅이 파져 있고 여기 응가가 있고 뒤집어진 밥그릇이 있지? 툭툭툭툭툭툭 돌아가 봤더니 정말 쓰지 않은 폐허와 같은 창고였었어요. 거기 딱 보니까 죽어있는 개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그 친구를, 바닥에 늘러붙은 친구를 뜯어내서 제가 묻어줬던 기억이 나요. 그곳을 항상 산책하다 보면은 1월 정말 추운 날 새벽 12시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보고 제가 정말 저 주인 나빴다 라고 하면서 갔는데 그곳을 딱 보니까 나무 자르는 소리가 나고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12시가 넘었는데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저렇게 춥게 12시가 넘었는데도 일하는 걸 보면 내 강아지가 저기서 춥게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내가 추우니까. 강아지의 이런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 동물의 복지는 인간을 압도할 수 없어요. 인간보다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 이런 버림받지 않는 좋은 보호자를 찾아주는 또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의 복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훨씬 더 인간이 좋은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동물에 관련된 복지는 동물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해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